비기너 모델링 123쪽 플랜 두 번째 건축 무형 만들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면의 플랜을 만듭니다. 플랜의 크기는 5000 사이즈로 만듭니다. 세그먼트는 없게 하고 Z키를 눌러서 플랜이 장면에 꽉 차게 보이게 합니다. 키보드의 U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다시 해줍니다. 컨트롤 B 명령으로 현재 플랜을 복사합니다. 복사된 플랜은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선택해서 커넥트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 엣지가 생기면 엣지 레벨에서 세 개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이세 개의 엣지를 커넥트하게 되면 중간을 연결하는 엣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엣지를 만드는 이유는 왼쪽에 보이는 모형의 지붕 모서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형을 탑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선이 있고 가운데를 연결하는 지붕 끝선이 있기 때문에 탑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추가된 엣지를 Z축으로 이동시켜서 왼쪽 모양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만들어줍니다. 엣지를 이동하게 되면 원래 평면인 상태에서 엣지가 이동했기 때문에 뷰를 이렇게 회전했을 때 이렇게 음영진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쪽에도 살짝 보이죠? 이렇게 얼룩덜룩해 보이는 이유는 폴리곤의 스무싱 그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폴리곤을 선택하고 Ctrl A 그리고 에디테이블 폴리의 가장 아래쪽을 보게 되면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 있습니다. 클리어 5를 해서 꺾어진 부분들이 다 스무싱 그룹을 갖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렌더링도 깨끗하게 됩니다. 버텍스를 이용해서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은 올려주고 왼쪽은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형태를 만듭니다. 현재 물체에서 작업할 걸한 번에 작업하고 가면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쉘 명령으로 안쪽으로 30만큼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지붕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꺾인 부분의 두께가 똑같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이팅 코너라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트레이팅 코너를 체크하지 않으면 대각선 방향으로의 두께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이 옵션을 선택해서 균일한 두께를 갖게 해줍니다. 물체는 더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처음에 있던 플랜은 크기를 좀더 키워서 5100 그리고 쉘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두께를 50만큼 줍니다. 이 안쪽에 이런 데스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박스를 이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크기는 1600에 600, 700의 높이를 갖도록 만들어 주죠. 물체는 모두 선택하고 그룹을 만듭니다. 재질을 주어야겠죠? 비기너 모델링에 포함되어 있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재질을 주겠습니다. VP 재질을 이용해서 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재질을 만들어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을 적용하면 되겠죠? 렌더링을 위해서는 플랜을 크게 만들고 플랜을 가지고 에디테이블 폴리 뒤쪽 면을 쭉 올려서 쉬프트 드래그 꺾여 있는 엣지에 챔퍼를 줍니다. 챔퍼는 그냥 주면 꺾임이 몇개안 생기기 때문에 챔퍼 세팅 버튼으로 큰 값을 주고 세그먼트도 많이 추가해 줍니다. 이 바닥면에 백그라운드 블랙 재질을 적용합니다. 화이트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블랙 재질을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 바닥면 같은 경우는 같은 면이기 때문에 모델의 바닥을 아래쪽으로 50만큼 두께를 줬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0으로 만들고 Z축으로 마이너스 50을 입력해서 바닥면에 놓이게 합니다. 그래야지 모델의 바닥이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렌더링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커스텀에서 렌더링 될 크기를 똑같은 정사각으로 만들고 락 버튼을 켜줍니다. 연습할 때는 테스트 세팅을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있는 세팅으로 세팅합니다. 이미지 샘플러에서는 버킷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기본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GI에서는 일레디언스 라이트 캐시를 선택하고 일레디언스에서는 커스텀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세팅합니다. 라이트 캐시도 기본 값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도 기본 값을 사용합니다. V-Ray를 3.0 아래 버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 값이 0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0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필요하다면 테스트지만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 V-Ray 디노이저를 추가해 줍니다.
역시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면 오소그래픽 뷰는 Shift F를 눌러서 렌더링 될 크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렌더링 될 뷰를 이렇게 조정해 주죠. 바라볼 뷰 뒤쪽으로 배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평면이 위쪽을 보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물체를 선택하고 P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를 바꿉니다. 휠 버튼을 드래그해서 뷰에 이렇게 물체가 꽉 차게끔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만들거나 카메라 없이 렌더링하는 옵션으로 렌더링 할수 있죠. 카메라를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C를 이용해서 피지컬 카메라를 만듭니다. 이 카메라 세팅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1세컨드로 바꾸고 실내에 태양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50분의 1초로 만듭니다. 그리고 3D Max의 기본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익스포저 컨트롤을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100 ISO를 사용하고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으로 선택해서 흰색이 되도록 합니다. 카메라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명 세팅을 해야겠죠? 라이트에서 V-Ray 라이트를 만듭니다. V-Ray 라이트는 기타 라이트도 있지만 돔라이트를 하나 넣어서 그 돔라이트만 가지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HDRI를 사용하기 위해서 돔라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뷰포트에 클릭하게 되면 장면 전체에서 이 물체로 조명을 만들게 되죠. 어떤 HDRI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미지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텍스처의 맵을 클릭해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HDRI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밝기를 5 정도로 올려주죠. 렌더링 해보면 되겠네요. 조명을 조정하기 위해서 V-Ray 프레임 버퍼에서 스타트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죠. 렌더 셋업 창에서는 현재 카메라 뷰를 락을 걸어서 풀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장면에 있는 돔라이트의 밝기를 조정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장면에 HDRI만 가지고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라이트를 만들어서 좀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야겠죠. 탑 뷰에서 한번 조정해 볼게요. V-Ray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오른쪽 측면에 하나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타겟을 체크합니다. 이 라이트는 위쪽으로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타겟을 선택합니다. 이 타겟은 모델을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모델의 XYZ축을 맞춥니다. 라이트를 선택하고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위치를 조정할 때 이렇게 좌표가 XYZ축 그리고 뷰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뷰로 되어 있는 상태를 스크린으로 바꿉니다. 화면에 딱 맞게 XY축이 나옵니다. 그럼 화면을 기준으로 라이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좀더 편하게 세팅을 할수 있죠. 카메라에서 한번 보고 값을 60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장면에 어떻게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사이즈도 조정해서 장면에 보이는 상태를 조정합니다. 렌더 옵션에서는 뒤에 라이트가 비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숨기고 반사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다시 탑뷰에서는 이렇게 조명을 쉬프트 드래그로 왼쪽으로 복사하고, 값을 40으로 바꿉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컬러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비치는 빛은 어두운 푸른색을 갖게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는 약간 노란색을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을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시 뷰로 바꾸고, 배경으로 사용한 백그라운드 플랜을 좀더 뒤로 빼서 느낌을 확인하겠습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멈추고 실제 렌더링을 걸어보면 됩니다. 테스트 렌더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조정을 해서 카메라의 밝기도 조정하고 최종 느낌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완성했네요.